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은 굉장히 좀 처참했습니다. 예, 어, 오후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시에 예, 받아주는 수급이 없이, 예, 줄줄 흘러내리는 어떤 증시가 됐는데요. 어, 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이제 많이 밀렸고,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많이 밀렸습니다. 어, 뭐, 우크레나, 이제, 미국, 뭐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어떤 뭐뭐정치형인 다툼 이런 거에 사실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해요 보면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어 한국 증시가 가장 취약하게 밀려섰죠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변수 특히나 이제 뭐 수출입으로 이제 대부분의 경제가 좀 끓여지는 그런 한국 경제 또 한국 증시의 입장에서는 어, 대외적인 변수에 민감도가 가장 높은 증시에 속한다 요렇게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야, 딴데저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빠지냐 하면, 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개탄스러워 했는데, 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아, 참, 뭐 저렇게 태어났는데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개념. 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하락권이면 확실합니다. 지금은 뭐 가치나 밸류나 이런 거 대비해서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막뭐 괜찮은 종목들 그런 것들 들어가면 수익은 반드시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 비성적인 이 변동성의 구간이 지금 계속되면서 뭐 밸류는 무시되는 거죠. 예, 이 기업이 어떤 가치가 있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냥 어,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든지 라 기다리겠다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될까지 관망 자세를 취한다든지 예. 매크로 어떤 자금들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위험 자산을 조금 이제 줄인다든지 예. 성장주를 줄이고 가치주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은 매력적이나 비이성적인 변동성 구간을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내를 해야 된다. 비성적인 변동성 구간에서 같이 비성적으로 돼버리면 좋은 종목을 이제 그냥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서 왜 그런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시장에서 명확한 명확한 우리가 취해야 되었던 스탠스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부터 체크하죠. 코스피 지수 1% 밀려서 2,676 포인트. 상승 종목 수174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거의 700 종목. 아, 거래 대금 구조입니다. 예, 거의 뭐, 뭐 돈이 말랐다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다들 많이 어, 힘드셨을 겁니다. 예, 이거 뭐 받아주는 수급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얼마나 이제 속이 탈지 예, 저도 참 예, 저도 이제 제 계좌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예, 함께 지금 어려운 상황 입은 뭐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아,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예, 사실상 이제 지금 증시를 설명해주고 예, 얼어붙은 예, 투자 심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6 6조 때요. 6조 때. 그리고 오늘도 1000종목 넘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빠지는 거죠. 뭐, 이유 불문하고, 우크리나가 어떻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팔겠다. 뭐, 그런 심리가 더 강한 어떤 우세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1.5% 빠졌습니다. 839포인트 마감했고요. 올해 최악의 증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 수급은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6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660억을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양 시장에서 순매수, 외국인은 뭐 코스닥은 조금 팔았네요. 예, 100억 정도. 선물에서 외국인이 4,300개약을 순매도했고 아참 어제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감했었고 그리고 다우는 0.49% 마이너스, S&P 0.38%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냥 관망 자세 된 거예요. 예. 뭐 반등했다 이런 표현이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5시 30분이네요. 예. 유럽 시장 개장하면서 미국 선물이 보합권을 유지했었는데 장중에 어 갑자기 1% 이상으로 급등해 버리네요. 예.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 나타나는 건지 어쨌든 뭐 강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지점이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니케이 증시 0.7%빠졌구요 홍콩이 1%, 그리고 대만이 0.25% 보합이네요. 그냥. 어, 상해 증시 0.5%올랐구요 올랐네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어, 아시아 증시도 이제 뭐 약세 보합권 요런 정도 되지만 한국 증시가 1% 이상 약세 보이면서 가장 약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외 쪽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가장 이제 눈여겨볼 곳이 이제 WTI 이제 유가가 이제 여전히 예 계속 올라가는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천연가스도 이제 여기서 좀 다지는데 뭐 유가보다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낮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지는 않네요. 예 그런 모습인 것 같고 S&P 500 지수 요 이제 240일선을 지지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240일 저항을 받고 있죠. 예 이걸 돌파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지금 현재 좀 보여지지 않네요. 다우 산업 지수 42841 이평선을 좀 지지하려는 어떤 형태가 좀 되고 있고 독일 지수 뭐급뭐 그, 여기 이제 양봉으로 밑구리 그리면서 올라오는 것 같고 프랑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격탄을 맞는 게 이제 저기 서방 세계 유럽권인데 뭐 유럽 증시가 그렇게까지 예, 충격 파동을 크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아, 그냥 말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러시아 증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나면, 뭐, 러시아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고, 증시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좋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뭐, 크게 빠지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맥 가격이라든지, 뭐, 농산물 가격들, 뭐, 받쳐주네요. 예. 빠지진 않고, 와 대두 가격도 올라가고, 옥수수도 올라가는 추이, 곡물가들도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좋진 않습니다. 예, 좋지 않다는 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원 달러 환율은 뭐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나 어떤 그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지표상으로 예, 우리가 뭐큰 위기를 맞닥뜨렸던 그 때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웬만한 거 겪었지만 그런 목소까지는 아니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조종 차원인데 조정이 진짜 세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들이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겁을 나게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죠. 지금은 비이성적인 변동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비이성적인 하락을 보였었죠. 그때 중간에 손절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 뒤로 이제 덜덜 떨면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기계도 아니고 그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빠질 때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그걸 오롯이 이제 받아냈던 투자자는 음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 매수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큰출렁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 대중에 있던 어떤 물량들을 다시 걷어들인다든지 에, 차익 실현하면서 어떤 다른 어떤 자산군이라든지 섹터로 옮겨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에, 이 낙폭이 어디까지 될지 알순 없지만 에, 사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에, 갭으로 이제 양복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굉장히 좀 무서운 패턴인데 에, 오늘도 여지없이. 올라오니까, 예, 분봉을 보면, 반응 좀 나오는 듯 하니까, 예, 보시면, 나오는 듯 하니까, 예, 물량 나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매도하겠다는 어떤 물량들이 지금 첩첩이 지금 대기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걸 급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이 강력하게 좀 불어야 뭔가 좀 추세적인 부분에서, 예,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그널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현재. 근데 분명한 건 밸류를 따져볼 때 이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어떤 종목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뭐, 종목 지금 이거 뭐 괜찮은지 뭐 이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 종목은 다 지수 때문에, 예, 밸류, 밸류적으로 굉장히 무의미하게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지수 차원의 어떤 문제지, 예, 종목은 뭐 지금은 예, 이 종목에 대한 뭐,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코스피 지수도 이제 여기 480일 선을 깨뜨리고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는 예, 흐름이 좀 되고 있네요. 이게 이제 길어지면 예, 길어지면 이제 매물화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다시 돌파시키려면 예, 한달뭐 지금보다 한달 뒤, 두달 뒤, 세달 뒤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어떤 호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왜냐면 계속 쌓이니까요. 메모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주요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이 평선을 깼을 경우에는 그걸 빨리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건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예, 네, 그건 대형의 영역이죠. 그건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아직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음, 확인이 필요하다. 예, 네, 바닥에 대한 확인,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펄어비스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8% 플러스 8% 까지 갔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2%죠. 이미 추세 붕괴됐잖아요. 예, 이미 추세가 여기 보시면 60일 깼고, 120일 깼고, 그러면 이제 이 매물화가 첩첩첩첩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실적은 과거고, 예, 이게 이제 되돌리기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전체 섹터 자체가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군들이, 예,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따라잡을 에, 사람들은 에, 폭탄 맞는 거죠. 에, 그래서 뭐 기관하고 이게 샀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컴투스, 뭐 컴투스홀딩스, 뭐 비슷한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급반등하다가 이제 뭐되밀리는 어떤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올라뭐 팔겠다는 어떤 수급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거그 부분에서 볼 때. 음, 섣불리, 뭐, 갖고 있는, 뭐, 현금이나, 뭐, 뭐, 그런 어떤 신규 매수에 대한 어떤 의중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은 그걸 적극 단행하기보다는 조금, 예, 확인이 좀 필요하다. 전체 지수에 대한 확인. 지수 빠지는데, 뭐, 이 종목은 좋아서 갑니다. 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계란 바구니 자체가 지금, 불확실,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계란 자체가 아무리, 뭐, 우량한 계란이고, 맛있는 계란이다 하더라도, 예,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예, 뭐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래도 이제 좋은 종목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수에 대한 바닥 확인이 어느 정도 좀 단행되면 보여지면 그때 이제 매수하다든지 비중을 좀 늘리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은 예,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셀트론 그룹도 좀 많이 빠졌어요. 셀트론도 이제 오늘 3% 빠졌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4%대, 제약도 4%대. 그래서, 이게 참, 네, 받 바닥 확인이 쉽게 안 되는 그런 어떤 종목권이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키트를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좀, 예, 공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개별적인 어떤 그 내용이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는, 음, 뭐, 최악의 어떤 구간을, 비이성적인 구간을, 이제, 아, 지나가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10% 밀렸네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2.6% 밀렸고, 이건 상장하고 나서 주구장산 밀리기만 하는 것 같네요. 야, 진짜 너무하네. 음, 작전주도 아니고. 음, 이때 이제 공모 상장 받았던 외국인만 이익 났고, 나머지는 전부 손실 본 거잖아요. 보시면. 요때 이제 점상한가 따상하고 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서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대로 이익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 대한민국 이 공모 시장에그 약간 이상한 어떤 행태들을 개선 안 되면 예, 시장에 참불공정이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음, 건전한 시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불공정하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좀 풍기는 그런 흐름인 거죠. 예, 뭐 정확한 건알수 없지만. 예, 어쨌든 예, 뭐 안타까운 어떤 흐름들입니다.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뭐 거의 박살났습니다, 진짜. 예,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예, 연중 최저점 계속 찍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 어, 바이오 섹터군 같은 경우 이제 뭐 성장 섹터의 어떤 최고봉이었던 수준의 그런 섹터군이죠. 예, 그래서 가장 치명타를 받는데 고매도까지 같이 섞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역시나 이제 과도한 어떤 그 밸류까지 너무 내려와있죠. 예를 들면 이제 AI 뭐 뷰노 이런 것들도 지금 천억인데, 뭐 지금 뭐 비이성적이죠. 예, 이게 뭐 천억에 머물겠습니까. 예, 그러진 않을 텐데, 음,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이전이니까 2019년 되겠죠? 2019년에도 이제 처참했습니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예,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푹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고 해서, 예,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바닥을 확인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되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이러다가, 코로나 때 빵! 했다가, 그때부터 주도주, 이제, 섹터군으로 이제 움직였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는 어떤 모멘텀이 이제 불, 불 때, 이제, 급격하게 투심이 이제 바뀌고, 돈이 이제, 시중에 돈이 이제 쏠리죠. 그래서 그 구간 전까지는 침체한 어떤 구간들, 그리고 이제, 터무니 없는 시총인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에, 그런 흐름까지도 갈수 있는 굉장히 고 변동성 이제 섹터입니다. 에, 그런 부분에서 참그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런 어떤 그 특성을 지닌 어떤 섹터다 에,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이제 이쪽을 건들 수 있고 또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뭐 그런 얘기는 이제 계속 들어왔는데 참 이걸 직접 겪다 보면 에, 멍해지죠. 에, 네, 처참해지고 음, 맞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겪었는데 에, 참 어려운 구간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패턴화돼 있는 것 같고 에, 어느 정도 거의 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바닥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뭔가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때급반등하 거다 추세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 상위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그래도, 어 마감되면서 시장 대비 좋았네요. 기관이 좀 사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음, LG 엔솔은 2%, 하이닉스는 4% 밀리는 흐름. 뭐, 추세가 없죠. 지금 모든 종목이. 네, 네이버,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가 좀 많이 봐야죠. 3%. 오늘 셀트론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뭐 처참한 어떤 하락을 좀 보였고, 게임주들은 조금 이제 펄어비스 때문에 좀 올라오다가 다시 되밀리는 흐름들이 매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4% 튀었네요.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바닥 시그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 LG 생활건강도 바닥권을 좀 다지려는 형태가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오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괜찮을 거다, 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유망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은행주죠. 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느리겠지만,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음, 코상 넘어가면 이제, 셀트로 헬스케어 제약도 4%대 밀렸고, HLB도 4% 밀렸고, 하여튼, 뭐, 시즌 6% 밀리는 흐름.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이제, 뭐, 이제, 추세가 확실히 좀 꺾이려 나어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그런 흐름 때문에 셀트론 그룹도 오늘 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 리오픈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세가 붕괴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어, 뭔가 좀 이제, 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지금 계속 뭔가를 완화시키, 완화시키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계속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아 어, 흑자 언제 전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감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죠 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같고요에 b l 말고 오늘 5% 튀었네요 중장기평선 부분까지 내려왔고 어, 지수의 어떤 이런 부분만 아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사실, 어,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적인 어떤 기술 수출을 좀 이뤄냈긴 하지만, 예, 뭐 다되로왔네요좀 아쉬운 어떤 종목인 것 같고, 음, 어쨌든 뭐,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 에, 그래도 오른 종목들도 좀 있는데, 어, 파크 시스템즈, 에, 비덴트, 예, 뭐 반등이네요. 예, 다 반등 정도지. 예, 뭐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리오이라든지 금융주 정도가 추세 안 꺾이고, 예, 안 깨고 이제 예, 상승 추세로 나갈 아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있는 예, 구도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도 안 깨졌죠. 예, 음식료 쪽도 보시면. 대안제분 같은 경우 예, 추세 깨는 흐름이 전혀 아니잖아요. 시세도 안났고 사실. 예,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이 결국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좋을 수도 있는 예, 동원 FMB, CJ 제일제당, 예, 오리온. 예, 오리온은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농심, 농심은 어, 추세가 살아 있는 어떤 형태인 것 같네요. 삼양식품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뭐 음식료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예, 의건 어떤 뭐 수혜주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시장에서는 뭐 대안의 어떤 성격 섹터 업종이 그리 많지 않지만, 예,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자금이 좀 유입될 여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장주 쪽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워낙 이제 이번에 추세 붕괴됐기 때문에 위로 이제 매물이 본조 너무 팔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어려운 어떤 구간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 코스피 쪽의 어떤 흐름을 보면, 사실 작년, 작년이죠. 예, 작년 1월부터, 아이고, 작년 1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8월 정도부터가 이제 추세 깨졌다 생각하면, 8월 정도까지 수급 구도를 한번 보죠. 개인이 이제 거의 70조를 샀어요 코스피에서. 예, 개인이 여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매물이죠. 예. 그리고 외국인이 한 30조 가까이, 뭐 기관이 한 36조. 예. 이렇게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굉장히 크게 지금 여기에 있다. 야, 70조가 지금 여기 개인들이 물려 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결국은 코스닥도 작년 8월 달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에, 작년 8월까지 보면, 에, 10조 원이 에, 개인들이 샀고, 나머지 이제 뭐 기타 법위도 많이 팔았네요. 하여튼, 뭐, 10조라는 어떤 물량들이 좀 물려있고, 상당히 좀, 음, 고통스러운 어떤 에, 수급들이 어떤 첩첩이 지금 위에 에, 쌓여있기 때문에, 에, 쉽지 않은 어떤, 뭐, 성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시장 예, 저도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반복하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좋은 얘기 또 긍정적인 얘기를 드릴 때참 신나고 예, 목소리가 또 밝을 수 있는데 음, 지금은 조금 무겁네요 예, 얘기를 드리는 어떤 뭐 상황들이 조금 무겁고 예, 뭐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 시장의 구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이성적인 어떤 변동성 구간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밸류하고 무관하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뭐 진짜 천억, 이천억까지 내려온 정말 에 제가 볼 때는 어이 없는 그런 어떤 시총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 나중에 다시 다 올라올 텐데요. 에 이런 구간에서 참에 견딘 자만이 나중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게참 주식에서는 음참그 파고의 어떤 과정을 에잘 홀딩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죠. 그걸 홀딩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 고생하이좀 그 듭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은 참뭐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2018년도 뭐 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굉장히 분석 많이 했거든요.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사실 투자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저도 이제 분석했고 뭐 체크도 해드렸지만, 오늘도 뭐 계속 속보로 뜨면서 뭐, 16일날 공격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겉을 맴도는 그런 내용에 너무 눈과 귀를 뺏기지 마시고요. 예, 그냥 지금 구간은 잘 인내하는 구간이다 하고, 예,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박사님 또 다음 시간에 예, 뵙도록 하고요. 힘내십시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